진화되는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해인사에는 주기심이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일들 많이 하시고 많이 체계를 잡고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회하고 또 관계를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회의사 신도회에서만 신년하려고 했는데 지금 월사 신도님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체계를 또 세우고 신도회와 본사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런 또 역할을 해서 신도회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되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신도님들께서 새해는 이제 신심을 더 내가지고 신도회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본사와도 서로 회의사와 서로 협조를 잘해서 신도회도 활성화가 되고 또 역할을 하고 발전이 되고 총임부 회의사에도 많이 발전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사 일중문에 역청급이 불고요 극만이 장금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청급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금이다. 청급이 흘러도 옛날이 아니고 만세를 얻어도 늘 이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다르지 않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 않듯이 진리의 그 당처, 진리의 당처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했어. 우리가 초월한 그 바탕에서 세워낼 때 우리가 소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이장단에서 벗어난 원래의 마음바탕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안심이 되고 소통이 되는데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너무 영리하긴한데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업에 치우쳐 있어. 정치원 사람도 진보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는 진보 쪽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고 보수는 보수 쪽으로 일을 해결하고 하니까 끝없이 자기 욕심에 맞추니까 싸우고 갈등을 시키거든. 근데 그 진보 보수도 내놓고 시기 장면에서 벗어난 원래의 마음같다. 그것이 탄력하게 그것은 중도 그러면 이것저것 중간이 중도가 아니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중도 내려놓은 원래의 마음같다. 온갖 것을 벗어난 원래의 마음같다고 해서 지혜스럽게 잘 해올 때 그게 중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상대의 그 진보 보수 그런 상대의 그런 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일이 잘 되게 하면은 진보 쪽에서 좋은 안을 내면은 진보 쪽 안을 수용을 하고 보수에서 좋은 안을 내면 보수 쪽 안을 수용해서 그 일이 잘 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내 욕심에 맞추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너는 죽고 나는 살자인식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상대하고 있으니까 계속 갈등을 심어거든. 내려놓고 우리가 그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상생을 길이 열려요. 상생을 길이 열려. 그러니까 우리도 금년한해 서로 혼자 개인간이나 단체관이나 또 신도회와 또 본사와 회사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해해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또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주고 금년 한 해 어쨌든지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을 뜻대로 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